무려 뭐 5분짜리를 하니까 여학생들이 와, 저 아이의 복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숙제를 계속 유도해서 추천서를 저렇게 써줍니다. 불좀 켜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추천서를 이 아이는 수원대 미대를 수원대 미대를 가는데 미술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냐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장학원에 메일을 보내요. 근데 저는 아니 너라면 써주지. 저는 숙제를 이렇게 잘된 신문물을 보관하고 어떤 것들은 스캔 떠서 다 올려놔요 카페에. 그 카페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카페에 얘가 그림판으로 1학기 초반에 숙제를 나무하고 뭐 무은 이걸 이렇게 한 숙제가 있다. 그러니 2학기 중간에는 컴퓨터 중독 단원에서 빌 게이츠를 이어가지 표현했고, 2학기 기말에는 남녀평등 단원에서 이게 지금 육아 대대예요. 전업 근데 이거를 이게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가사 일을 하는 요즘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방에 단원의 핵심 주제를 표현해 버린 거예요. 뭐라면 내가 뭐 써줄 게 간단해. 저는 모든 추천서를 99% 그냥 사실만 나열합니다. 중간고 1학기 중간에 이렇게 했고 1학기 기말에 이렇게 했고 2학기 중간에 이렇게 했고 이래 걸 추천서는 결국 단 한마디 한 문장이야. 맨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맨 마지막 문장 시작. 허세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숙제를 했어. 그러면 1학기 중간에 이런 숙제, 이런 숙제, 이런 숙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추천서 간단해. 마지막 문장. 학생의 창의력, 체육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체육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날로 먹는 추천서. 그리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미대 갈 아이들에게는 미대 갈 아이는 이런 숙제를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선생님, 저 그림이었어요? 애들이 놀래. 그러니까 이게 놀라니까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2학기엔 이런 대작을 내는 거야. 5점이야 이게. 오버하는 거지 요즘 애들 말로. 그럼 왜 오버하겠어요? 칭찬 듣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고. 그게 애들이 오늘 보니까 여기 레슬링 금운동 답답하다. 그런 애들 여기도 얘가 레슬링과 또 이렇게 또 작품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정말 혁신이 뭐 다른 거예요. 각자 색깔을 팍팍팍 뿜어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혁신이죠. 이렇게 해서 그림 뭐 별의별 숙제가 다 나와요. 이건 시각학습자야. 이건 또 뭐니 뭐 공룡을 그린 게 아니야. 미 안에 영어 단어를 숨겨놨어요. extinction. 익스팅션. 그래서 공룡 단원의 키워드가 멸종이거든요. 그 멸종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로 애들은 그 애의 익스팅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애가 없었어요. 교실에 오면 한 번씩 맞춰보거든요. EXT, INCT. 이렇게 앞으로 좀 바꿔나가 보자. 제가 얘가 왜이 숙제를 또 했냐면 제 카톡 친구가 9,800명이에요. 근데 문정은 지금 몇 회예요? 60회가 넘었어. 60회가 넘잖아. 졸업생들 다 있잖아. 그 사람들, 그 졸업생들을 활용하세요. 제가 왜 9,800명이냐? 얘가 체대를 간대는데, 체육학과를 가고 싶다는데, 제가 영어 선생님 뭘 알아요? 그럼 어떻게? 졸업생하고 바로 링크시켜줍니다. 근데 그 졸업생 선배가 뭐라 하냐면, 체대 입시에서
윗몸이 일으키기 만점이 체육선수 계신가요? 이게 윗몸이 일으키기 72개가 만점인데 1분에 1분에 72개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배 찢어져 일어나지는 못해. 일어나지 못해. 근데 72개라고 이걸 72개를 할 탄력이 되려면 하루 300개 정도를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엑소사이즈를 300개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멘토형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하철입니다. 보은의 과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무기력한 아이가 있냐? 이 만화를 그린 애 600명 중에 597등이죠. 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지.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으면 제가 하남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우리 애들 데리고 진로 체험 교육을 갔어요.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에는 이게 없다. 무엇이 없다? 맞추면 드릴게.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에는 이 과목이 없습니다. 미술? 아닙니다. 과목 자체가 없어요. 영어? 아닙니다. 수학, 정답. 이거 맞추십니다. 선생님, 어울린다. 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수학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 아이도 만화를 그랬던 얘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 2학년이라 그럼 전교 몇 등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한 거야? 학교가 무기력한 거야? 저는 이 대목에서 이건 어른들의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애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어요. 네. 신체 학습자 지금 드린 거 이런 거는 애들 몸이 뜨거운 애들 선생님 들어가서 수업하기 힘든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거 싫어하고 막 연극을 시켜요. 정말 시끄러운 반 애들이 제일 잘해요. 걔네들이 왜 떠드는데 떠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나 뭔가 이렇게 주셔야. 자, 오늘 주제에 헬렌 켈러가 한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이제는 우리는 자꾸 어떤 애들을 보면 자꾸 이 막방 막힌 데만 보여요. 근데 막힌 데가 있으면 이렇게 열린 문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닫힌 문 바라보지 말아주고 열린 문 바라봐주자. 같이 한번 이렇게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림을 못한다. 네. 네. 퇴근 시간이 네. 퇴근 거의 뭐 80분은 해야 이게 꼭 필요한 시간이네요. 네, 질문하시면 답 올리겠습니다. 아, 이 수행평가는 그래서 평가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애는 늘 제안할 수 있어. 자기가 뭘 잘해? 그러면 그 영어, 소재는 영어지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다만 한 가지.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만점. 그리고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절묘하게 한 70%가 냅니다. 30%는 아니에요. ADHD, 우울증, 게임 중독. 이분들은 안 하셔. 그럼 제가 수행평가 확인할 때 그 아이들 때문에 절묘하게 70% 나오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만약에 숙제 다 했어봐 그럼 이 수행평가 존재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야 이름 부르는 사람 나와라. 그래서 수행 빵점 맞은 애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건빵 한 주먹씩. 그러면 한 주먹씩 애들, 애들이 이걸 집어가면서 참 도대체 무슨 뜻이야. 너무 이제 진지해지지 말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 스타일과 다른 애들하고도 그 아이들의 스타일도 좀 존중해 주시고 좀 쉽게 45분 동안 설명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애들도 죽겠어. 뭔가 자꾸 이렇게 활동의 기회를 주시고 영어과에 특별히 지금 프리포션으로 하는 걸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카톡으로 하기로.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희까지 학생 기도 관련해서 우리 현장에서 도움되는 말씀해 주신 송영호 선생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